제일 애기예요. 겁도 많고. 왜저 있으면 저렇게 많이 활발한데, 이게 제가 고양이, 이렇게 길고양이, 밥을 주게 된 게, 분명히 예전에는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진짜 등발이 좋았어요. 고양이들 다 뚱뚱하고, 우와, 어째 길고양이가, 집고양이 같냐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우리 야옹이 이렇게 이 화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야옹이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애들을 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퉁퉁했던 애들인데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뭐 그쪽 서열 싸움에서 밀려난 애들이겠죠. 저한테 지금 온 애들이. 근데 원체 야옹이가 또 어리고 하니까 야옹이 이제 지역을 여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야옹이의 뭐 화장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야옹이 화장실은 이제 다른 주거 지역에 이제 패끼칠까봐 저는 모래를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거기 원래 야옹이는 처음부터 야옹이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다른데 이렇게 다른 여기는 다 주택 단지니까 패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야옹이를 공격하는 게 많고 야옹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했어요. 그래서 어째서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도 짠하고 전에부터 보던 고양이들이니까 전에는 저것들이 배부르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안고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정도. 너네들 사는구나 이래 쳐다보는 정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야옹이 사료를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야옹이가 또 입이 짧아요. 또 제가 한걸 먹으면 애가 배탈을 하고 조금 저는 고급을 안 키웠는데 처음에 이제 뭐 비싼 사료를 사다 먹여서 그런가 하여간 고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이제 그 사료를 먹으니까 애들이 지금 다시 많이 이렇게 좀 예전만큼 돌아왔죠. 근데 이게 우리 야옹이처럼 제가 뭐 닭가슴살을 먹인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옹이만큼은 이제 야옹이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로 간식도 먹이고 간식도 사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야옹이는 아무도 주로도 먹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 지금 먹은 지한두달 됐거든요. 두달 됐는데, 이제는 크게 와서 이제 야옹이를 해코지는 않았는데, 또 그런 건또 있어요. 자꾸 이 영역을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면 저도 손을 그어주어요. 그냥 사료만 먹고 가라고. 왜냐면 야옹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렇게 예민해진다 그래요. 이렇게 예민해지고 애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애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 야옹이가 어려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애가 지가 제일 좋아하는 혜숙이한테도 제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길고양이였기 때문에 그게 본능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만 좋아하라는 게 있어요. 나만 예뻐라 하라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떡해요. 일단은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야옹이니까 야옹이만 이제 키워야지. 다른 고양이한테 이제 눈길 주면 얘가 이제 싫어하니까. 그 다른 고양이들 이름이나 지어주고 불러주고 사료나 챙겨주는 거지. 이제 그 이상은 하면 야옹이가 무척 싫어해요. 스트레스 받아고. 그래서 또 지나가 심심해.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사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제가 못 보면 신랑이라도 가서 사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료는 무조건 챙겨줘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그렇게 야옹이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사료 주는 게 정글 가들도 알더라고요. 제 체취가 거기서 나나 봐요. 사료를 맨날 이제 거기 부어주니까. 비안 맞는데 놔뒀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뭐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놔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게 볼수 없게 이렇게 그런 곳에다 이제 먹을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이게 고양이 사회도 사람 사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서 아 똑같구나. 근데 야옹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특히 저한테 많이 갈구하죠. 저도 많이 주려고 애쓰고 많이 놀아주고 많이 하는데도 사랑을 주면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고양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애들 아빠하고도 사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이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그냥 대화를 많이 하게 됐죠. 꼭 고양이로 인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사는 게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야옹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뭘 먹었다, 뭘 어떻게 했다. 뭐 먹였냐 안 먹였냐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니까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키우시나 봐요. 또 하단에 왔어요. 하단에 와가 지금 놀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있죠. 야옹아, 아군, 우와, 당방이 쫓아가는가 봐. 아하, 멋있을게요. 세상에나, 이야, 네가 까치를 어떻게 잡는다고? 이야, 와사삭 네가 길러지게 뭐 때문에 저러나 싶었디만. 까치였어, 까치. 하, 참네. 아, 이야, 고양이는 고양이인가 봐요. 까치 잡겠다고, 어? 와다닥 그린 거 있죠. 네, 참말로, 와, 기도 안 찬다. 새삼 느끼네요. 고양이란 사실을. 저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영상 찍는 재미, 그 다음에 뭘 키우는 재미, 그러다 보면 시간 잘 가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살이 걱정도 덜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집중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제 성격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해요. 누군가가 뭔가를 하지 마라 하면 그거 두번 다시 안 하는 성격이라서, 이거 역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는 저는 또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영상을 찍고 제 얘기를 하고 제가 뭘 하는지 이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사람은 다 누구나 관종 기질은 다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하고 튀고 싶어하고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다 가지고 있죠.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거를 잘 나타나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투영되는 게. 그래서 그게 자 가정을 이렇게 지키면서, 집을 지키면서, 그리고 사부작사부작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그런 것 같아요.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가끔 댓글에 보이거든요. 근데 받지 마세요. 세상 사나 이 유튜브 세계나 똑같아요. 받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아,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저쭉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려요. 저는 제 자신이 제 살면서 자존심을 이제 아가씨 때는 공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지만이 이제 가정이란 걸그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일단은 애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자존심을 가지고는 애를 키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다고요. 남편한테도 자존심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굽히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이제 아가씨 때 읽었던 삼성 그게 자동차를 파신 분이었던가 현대자동차인가 그분이 이제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거기 사장님까지 하신 분 그거를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사님과 뭐 전무님과까지 하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분이 제일 한 말이 뭐냐면 아침 출근할 때 자존심을 신발장에다 넣어 놓는데요. 자존심아, 내가 퇴근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하고 자존심을 신발장에 넣어 놓고 그리고 손님이 떨어졌지, 마찬가지인데. 손님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손님 뒤에다가, 이렇게 손님이 이제
뒤에 서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님 뒤에 눈이 안 달렸는데도 손님 뒤에서 90도로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들을 지킬 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가씨 때는 내가 뭐 그렇게 자존심을 신발장에 넣어놓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하고 알게 됐죠. 그래요. 자존심은 항상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같다 하고 유튜브 하세요. 감히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그 정도의 그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댓글로 뵙고 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힘들어한다고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어 하세요. 이게 의외로 재밌어 하면 또 재밌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유튜브 생활하시고 유튜브 촬영하고 그래 해야지. 안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제 삶의 일기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뭐 식물이 처음에는 제가 하단에 야옹이와 양파만 있었잖아요. 양파 겨울에 이제 양파 이제 고래 놔두면 안 썩기 때문에 하단에 양파만 있었다가 지금 하단에 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의 일기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는 아니지만, 근데 또 재밌을 때는 또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밖에 어울려 다니고 하면 또 그것도 그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게안 되니까,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간접 소통도 하고 유치원분들도 이렇게 사귀고 재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 옳지는 않은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고. 그것도 에너지 낭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냥 하고 말아요. 그래야지 자신이 덜 힘들잖아요. 저는 항상 내가 덜 힘든 방향을 찾아요. 그래야지. 그래서 옷에는 최세연님의 노래 선물에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이렇게 오늘 하루가 선물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중에 오늘 지금 제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이고 일어나서 나와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선물처럼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고마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꽃들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노란색, 꽃분홍색, 연분홍색, 보라색, 파랑색. 여러 가지 색을, 자주색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그게 없었다면 근데 저는 제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딱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사생활이 막다 까발 이렇게 막 알려지는 것 자체를 이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뭘 하는지 제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유치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근데 어때요?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는 하는데 너무 노출되는 거를 제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한다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자 뜻으로 이렇게 다가오셔도 선의의 뜻을 하는데도 제가 선뜻 안 다가가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살다가 아, 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었구나.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선뜻 못 다가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만났든 싫은 사람을 만났든 상처는 입죠. 이렇게 그 상처 입는 정도가 다 다른 거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소통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막그 선을 엄청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 선을 제가 어느 순간에 탁 꺼버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알아요. 제가 그런다는 걸. 근데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가 50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 100층 이상이 있더라고요. 끝없는 나락이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깨우쳐야 돼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건 말뿐이죠. 근데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고,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남이 해준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유튜브를 하고, 내가 상처 입었는데 더 이상 입지 않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 그쵸. 누가 뭐 어쨌네, 저쨌네.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런 쪽으로 휘말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혹시 제가 선 끊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는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선뜻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 저 사람 삶이 힘들었구나.
힘들었기에 그만큼 자기 방어를 심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영아, 왔어. 영이 왔어. 왜?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그쵸? 실시간 방송하면 아무래도 되게 많이 이제 되죠. 빨리 저의 시간도 채우고 그것도 재밌겠죠. 근데 혹시 질문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피해야 되니까 그런 게 두려워요. 그리고 또 저는 거짓말하는 걸 자체가 제가 스트레스 받아하고 버벅거려요. 티가 난다 그러죠. 자녀들도 알더라고. 그래서 그 실시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 말씨 쓰는 거는 가끔 보면 이제 경상도 말을 많이 쓰는데 가끔 이제 서울 말씨를 써요. 이게 뭐 고향이 경기도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말씨를 쓰겠죠. 근데 이제 애들이 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제 저것들이 이제 얘기를 할줄 몰랐겠죠. 제가 화가 나면 서울 말로 쓴대요. 근데 이게 서울 말씨, 오리지널 서울 말씨는 아니고 경상도 말투에 서울 말씨를 쓰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왜 이제 경상도 억양인데 서울 말씨를 어차피 이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서울 말씨를 쓰는 게 티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극상이든지 아니면 본연의 이제 그 경상도 말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서울 말씨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게 그게 되게 보면 웃겨요. 내가 봐도 웃긴데 근데 애들이 이제 혼날 때 제가 그랬다는 거뭐 화가 나니까 난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 말씨를 쓰니까 엄마가 갑자기 경상도 말을 막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거 뭐 서울 말씨를 써봐요 혼나면서 이게 혼나는 거는 광고도 없고 엄마의 말투가 웃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화낼 때 내가 화낼 때 애들이 웃으면 그것도 용납 못 하거든요.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걔들이 날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나로선 그때는 이제 무시로 받아들였죠. 근데 왜 웃는지도 몰랐죠, 사실은. 근데 신랑도 내가 화를 내면 그렇게 별로 그게 와닿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화낼 때도 신랑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네, 부부싸움 존댓말 가능해요. 사람들은 부부싸움 화낼 때 존댓말이 안 가능하다는데 저는 태생이 어릴 때부터 존댓말하고 직장생활도 존댓말하고 그게 몸에 배겨 있어서 화내는 것도 존댓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이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화내는 거를 이렇게 웃음을 참아야 된다는 게막 다리를 꼬집을 때도 있었대요. 웃음을 참기 위해서 엄마가 화내는 것보다 그 엄마 화내는 말투를 웃는 거 참는 게더 힘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어릴 때 얘기해 주지? 근데 저거 자기들도 어릴 때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엄마는 화내는데 어디 엄마 서울 말씨 쓰는 게 웃겨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간혹 영상에 제가 이렇게 당황을 한다든지 찍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뭐 조금 제가 하면 서울 말씨가 나와요. 이게 서울 말투와 경상도 말투가 섞인 거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 딸보다 제가 서울 말은 더잘 쓰죠. 근데 신랑하고 살다 보니까 신랑이 또 경상도 토백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도 혼자 아가씨 때는 거의 서울 말투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경상도 말에 서울 말 들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귀엽다 하더라고요. 예쁘다 하고 말투가 예쁘다 하고 뭐 그랬어예 어째서예 아이고 아유 좋지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랑하고 살면서 이제 그렇게 되나요? 뭐 솔직히 뭐 신랑한테 아이고 뭐 했어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말투는 많이 바뀌었죠. 그때만 해도 뭐 사람들이 그게 애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애교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사월이 왔네요. 또 우리 야옹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사월아, 사월아 아줌마 있다. 그러지 마라. 우리 야옹이한테 그러지 마. 사월아, 아줌마 있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니 왔다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야옹이한테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월이 가면서 지금 뭐라 뭐래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월이가 야옹이 아빠인 것 같아.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진짜 막 판박인 것 같아. 나 아무리 봐도 사월이가 네 아빠인 것 같아. 너무 닮았어. 무늬 모양이라든지 처음에는 진짜 사월이가 우리 야옹인 줄 알았어요. 너무 똑같애가.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야옹이 아빠일 것 같아. 그때서 뭐 야들이 뭐 아빠인지 뭐 자식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월이가 야옹이 아빠인 것 같아. 야옹이가 사월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갔다고 눈 감고 있어요. 귀는 열어놓고. 알았어, 자. 알았어,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알았어. 에휴. 야옹이 키우면